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충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관상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피해야 할 관상 10가지 중에 첫 번째 상배관. 상배관이라는 것은 검은 눈동자의 입부분에 신자가 위치하는 눈을 말합니다. 삼배관은 검은 눈동자를 빼고 신자이가 세 개가 보이는 모습을 삼배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심성이 음흉하고 아나무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면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폭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 눈동자. 눈동자 안에 노란 태가 있으면 자기의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업이 아닌 특수한 직업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고요. 또 이분들은 일반적인 직업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활용하여 독특한 경로를 찾아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얼굴에 입이 작은 입이 작다라는 게 아주 작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성의 얼굴이 위아래로 납작하고 얼굴이 좌우로 아주 넓은 것을 관상학적 용어로 대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여성들은 일부 종사를 못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은 부부간의 이별을 하고 애정이 박복하니 좋은 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문제로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관계가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콧등에 세로로 생기는 잔주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웃을 때 콧등을 찡그리며 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매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관상학에서는 여자가 그러한 관상을 가지면 남자를 죽이는 살기로 봅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여자를 죽이는 살기가 되겠죠. 이들은 거짓말을 썩 잘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는 늘 거리를 두고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귀가 발라당 까진 귀입니다. 뒤로 이렇게. 여자나 남자의 귀가 발라당 까져 있으면은 결혼을 세 번 한다, 네 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귀가 발라당 까지면은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고집을 어느 누가 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고집이 있어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낯빛이 차가운 사람.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지만 낯빛이 차가워 마치 얼굴에 차갑게 은빛처럼 빛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찬바람이 히히 돕니다. 이런 여자의 상을 오살에 속한다라고 관상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들은 감정이 차가워 타인에게 따뜻한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국지색이라고 해서 이런 여인을 품은 황제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아먹는 이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흑발에 눈썹이 없는 사람.
아주 까만 머리에 눈썹이 거의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머릿결이 아주 까맣지만 윤기가 없는 예도 있죠. 여인의 귀함은 눈썹에서 나오는 것이니 눈썹이 없는 여인을 배우자로 삼을 때 그 심성을 특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 표현이 부족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 눈썹은 고수관입니다. 고수관이 약할 때에는 형제들과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주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검은 큰 눈동자. 눈동자가 너무 크면 뇌 발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너무 크면 일배관이 될 수 있는데 사배관처럼 뇌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뇌 발육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눈의 흑백이 불분명한 사람. 눈의 흑백이 불분명하고 흑백 외에 다른 빛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붉은 줄기가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은 가장 흉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감정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열 번째, 치솟은 눈썹. 눈썹이 높이 치솟아 있는 형상인데요. 이런 사람은 기가 세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는 그러한 관상입니다. 이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배려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와 같이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그것보다는 사주와 관상을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을 하면 좀 더 관상학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편안하게 복 많이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